하나 둘 셋. 시저건 빵. 아, 하나 둘 셋. 시저건 빵. 안녕하세요. 201 미스코리아진 최선 정도입니다. 저희가 또 왔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영상을? 네, 저희 팬들한테서는 가끔씩 옛날 뮤비를 많이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인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요청되는 곡이 있는데 수빈 씨의 수빈! 저번에 리액션 했던 그 래퍼분. 근데 수빈은 그때도 얘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랩만 잘하는 거 아니고 R&B도 엄청 잘하고 특히 발라드 피아노 피아노도 엄청 잘 치고 발라드 왕자로 유명한 정도. 와, 멀티테이너시다. 발라드를 엄청 잘해요. 그리고 발라드 곡 중에서 한 여자 뒤에 오늘 보여드리는 그 뮤비가 가장 유명한 노래. 그래서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네. 한 여자 뒤에라는 뮤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좋아요. 보러 가시죠. 고! 플레이. 벌써 한 여자 뒤에 있죠, 지금 저희가? 오! 굉장히 슬퍼요. 온 도시가 무채색이에요. 그리고 그는 굉장히 슬퍼하고 있죠, 그녀들요. 여기엔 문득 못난 널 사했었다 타이비 anh ta bằng đôi mắt lấp lánh đôi lúc em tránh ánh mắt của anh vì dường như lúc nào em cũng không thể ngắt lời càng không thể để giọt lệ nào được rơi em anh lùi về sau để thấy em rõ hơn để có thể ngắm em từ xa âu yếm hơn cả một sóng băng trắng thu bé lại vừa bằng một cô gái hay anh vẫn sẽ lặng lẽ kề bên dù không nắm tay nhưng đừng chung mãi mãi. 이별했나? 여자분은 남자분을 쳐다보거나 바라보는 장면이 안 나오네요. được chờ mong tới giờ ai nhắc đưa đón buổi chiều mỗi sáng thức dậy đường ngắm một người nằm cạnh ngủ say nên anh lùi bước về sau để thấy em rõ hơn để có thể ngắm em từ xa âu yếm hơn cả ngọn sóng mong chờ thu bé. 여자도 전화는 되게 슬퍼 보였는데 아니었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심지어 저 남자가 나쁜 남자인가 봐. 떠나려고 했잖아. 우는 여자를 두고 불렀다. 어떡해. 이거 봐요, 남자. 남자도 팔이 좀. 나빴어. 근데 그걸 그냥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
내가 전화하는 것보다 잘해줄 수 있는데 왜 날 보지 않는 거야. 진짜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런 손이 있는데 여자는 돌아보지 않는데. 오, 이 드디어 만났어. 진짜 슬퍼. 아,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한 방을 이렇게 터트려 주신 그러네요. 수빈 씨. 왜 우린 더 빨리 만나지 못했을까? 와.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수빈 씨가 짝사랑하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사귀고 있는 현재 교제하고 있는 그 남자친구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그것도 짝사랑을 하면서 한 발치 뒤에 서서 계속 아파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나한테 와라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여자가 아파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되게 막 이별의 고통에 막 이러고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별을 하다가 이제 딱 수빈 씨에게 드디어 온 거죠. 그렇죠. 뒤에 있는 이렇게 항상 지켜보고 있던. 맞나요? 진짜 마지막 그 한 문장, 우리는 왜 더 빨리 만나지 못했을까? 그게 아, 내가 그 남자보다 너를 빨리, 조금 더 빨리 만났으면 내가 너에게 정말 잘해주고 좋은 남자친구가 되어줬을 텐데 이런 되게 아쉬우면서도 그 여자를 위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맞아. 그 여자가 너무 아팠잖아요, 그 남자 때문에. 사랑은 진짜 타이밍인가 봐요. 맞아요, 사랑 진짜 타이밍이에요. 인연은 다 있는 것 같고 우리 인연도 뭐. 그리고 진짜 깜짝 놀란 게 저번에 수빈 씨는 막 완전 나도 봤어요.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완전 다른 이미지여서 말씀 맞아요. 안 해주셨으면은 수빈 씨라고 전혀 모를 뻔했어요. 정말. 막 이런 그게... 반전 매력 뭐지? 아니 정말 뭐 다양하게 다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도 그 영상 봤거든요. 되게 멋있게 힙합 하시는 모습도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너무 서정적이고 너무 목소리가 진짜 달라요. 감정 막 흔드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심금을 울리죠. 심금을 울리죠, 말 그대로. 저분이랑 저 여자분이 안 됐을까? 물론 전 뮤직비디오긴 하지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그 색깔 막 연기 막 이렇게 냈잖아요. 근데 그거 저 그 촬영할 때 한번 써본 적 있거든요. 아, 그거 진짜 매워요. 그래서 저 눈물 흘리고 콧물 막 줄줄 흘렸는데 연기에 가려져서 얼굴이 잘 안 보여서 다행이었는데 이분은 어떻게 그런 감정을 이렇게 내면서 나는 슬프다 하면서 이렇게 했을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눈물 흘리신 거는 그 매워가지고 우신 거 아니에요? 진짜 매워요. 매워서 진짜 우신 여기 거. 앞에 있는데도 연기 때문에 와 진짜 너무 매워. 눈물 대단해요. 연기에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너무 영상 아 이런 봤어요. 영상 많이 많이 보고 싶어요. 맞아요.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럼 저희는 이렇게 리액션 영상 보여드렸고요. 더 보고 싶은 뮤직비디오 있으시면 댓글에 마구마구 달아주시고요. DM도 있으니까 DM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도 많이 많이 팔로우해주세요. 팔로우 안녕. 팔로우. 안녕!